왕식은 토끼타송 세 번째 시간으로 등대지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등대지기는 뭐 워낙 유명한 곡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를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자, 이 노래는 쉼표 없다 생각하고 하나, 둘, 거기죠. 자, 지금 제가 방금 쳤던 이런 느낌을 또 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주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베이스로는 안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는데요. 아주 또 쉽게 왕초보자들도 따라 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로는 넣으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오른손 주법으로 만 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등대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삼강 시간에 왕초보 기타 놀이터 삼강 시간에 배웠던 코드 똑같습니다. 자, A 코드 잡으시고요. A 코드 잡을 때 1, 2,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A 코드를 잡아도 되고요. 2, 3, 4번 손가락으로 잡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이 6번 줄에 보면 세로 줄에 X가 나왔죠? 그 말은 6번 줄을 뮤트 하란 소리입니다. 그 말은 엄지를 가볍게 6번 줄을 소리가 안 나도록 대고 있으면 됩니다. 누르지 마시고 대면 됩니다. 관절을 6번 줄 엄지를 꺾어서요. 자, 그렇게 해서 5번 줄부터 소리를 개방현을 잡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고, 그다음에 4번 줄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E 플랫 누른 거, 그다음 3번 줄, 그다음 2번 줄, 그다음 1번 줄 개방현, 그렇게 해서 A 코드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번호는 왼손가락의 번호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설명은 여러분들 기타 왕초보 왕놀이라고 하거든요. 왕초보 기타 놀이터를 줄여서 왕놀 3강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손 이게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입니다. 여기에서 이 손가락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손가락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2, 3, 4번 손가락은, 그래서 2, 3, 4번 손가락으로 E 플랫 2, 3, 4번 줄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그냥 동그라미는 개방현을, 아무것도 잡지 않는 이 줄을 소리 나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 검정색 동그라미는 보이시죠? 왼편에 기타의 왼편에 검정색 동그라미는 그 코드의 아주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 음을 말해 줍니다. 근음 베이스 음을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 줍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그리고 6번 줄은 뮤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D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D 코드를 보시면 먼저 맨 왼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6번 줄하고 5번 줄 소리를 내지 마라. 하지만 D 코드는 5번 줄은
소리가 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 구성음이기도 하고 스트로크를 할때이 5번 줄을 뮤트를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르페지오 할 때는 당연히 4번 줄을 쳐야겠지만 스트로크 할 때는 과감히 5번 줄도 소리 나게 그냥 쿵, 짝짝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4번 줄만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4번 줄만 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5번 줄도 울려도 이 D 코드의 울림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5번 줄을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D 코드를 그렇게 스트로크 했을 때더 풍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 2,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또이 표대로 잡아봅니다. 1번 손가락은 두 번째 칸, 세 번 줄에, 3번 줄에,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1번 줄 E플랫에,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3플랫 2번 줄에 잡고 이 엄지는 또 6번 줄을 뮤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 D 코드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E7 코드를 보겠습니다. E7 코드는 여섯 줄이 또다 울려야 됩니다. 6번 줄은 베이스 아주 근음. 그 다음에 5번 줄은 2번 손가락으로 잡고요. 4번 줄은 개방현. 그쵸? 여기 4번 줄에 개방현이라고 0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줄은 1번 손가락으로 1플랫, 3번 줄 1플랫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줄과 1번 줄은 개방현 또 살려줍니다. 음을. 그래서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소리가 E7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등대지기를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드가 A, D, E7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은 그러면 기타라는 거는 기타 반주는 왼손 코드를 잡고 오른손을 스트로크이나 아르페지오를 하면서 치는 건데요. 이 등대지기는 자 보시면 4분의 3박자.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 아르페지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박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분의 3이라고 써진 것을 우리는 왕놀 시간에 한 마디에 드르렁이 3개 들어간다. 한마디로 4분음표가 3개 들어간다. 그걸 4분의 3박자라고 합니다. 대신 또 4분의 3박자에서 왈츠 리듬이란 것을 표현할 때 스트로크는 쿵짝짝이다. 자, 왈츠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왕노을에서 3강이 아주 중요한 설명을 했는데요. 박자 이 4분의 3이란 것은 말 그대로 4분음표가 드르렁이 3개 들어가는 건데 리듬은 그것의 강약과 음의 길이를 이용해서 리듬을 만드는데요. 왈츠 리듬은 그 3박자 안에서 소리가 쿵, 짝, 짝이 나야 됩니다. 그걸 표현을 하면 스트로크로 표현하면 쿵은 베이스 기타의 4, 5, 6번 줄 위주로 쿵을 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짝짝은 1, 3번 줄을 짝, 짝을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쿵짝짝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코드를 잡고 과감하게 6, 5, 4번 줄 기타의 전부를 쿵 쳐줍니다. 그 다음에 1, 2, 3번 줄을 짝, 짝 약하게 쳐주면 왈츠 리듬이 돼요. 한마디에 딱세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쿵, 짝, 짝 요 4분음표가 3개. 그리고 패턴은 하나. 패턴이란 거는 일정한 형태를 말하죠. 쿵, 짝, 짝 이게 한마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 패턴, 스트로크 2번 패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비트에서만 반으로 나눠줍니다. 자, 왈츠 리듬이 쿵, 짝, 짝 해서 짝, 짝이 다 4분음표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스트로크 두 번째 패턴에서는 쿵, 짝까, 짝까 한마디로 반박씩 나눠졌습니다. 8분음표로. 그래서 이 스트로크 패턴을 좀더
리드미컬하게, 한마디로 리듬이 또 경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좀더 경쾌하게 리듬에서 음악을 좀더 신나게라든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반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를 우리가 반주를 하려면, 자, 첫 번째 배웠던 패턴 있죠? A 코드를 잡고 궁, 그 다음에 짝, 짝을 표현해 줍니다. 짝, 짝, 그쵸? 짝, 짝, 궁, 짝, 아, 첫 음 잡기 힘들어요. 그쵸? 아, 첫음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뭐냐면, 저희 며칠, 아, 몇주 됐나? 그러네요. 몇주 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나갔는데,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취미로 노래를 배운 적이 있대요. 한 3개월 정도 배웠는데요. 첫 번째 그 레슨 곡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아세요? 그 얼굴이죠. 얼굴. 제목이 얼굴. 자, 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분이 아주 뭐 노래도 엄청 잘하시고 또 이태리에서 공부도 하시고 뭐 그러니 얼마나 지식도 많고 또 노래까지 잘하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겠습니까? 또 그리고 정말 노래도 듣고 들어보고 결정한 분이라 아주 기대를 갖고 네, 갔다고 합니다. 가서 뭔가 이렇게 재밌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칭찬하더래요. 톤도 좋고 너무 좋고 몇 개월 안에 저기 스타킹도 나가실 수도 있겠다고.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로 멋져요. 목소리가 굉장히 굵고 우렁차면서 멋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대요. 레슨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첫곡 동그라미 선생님 거기에서는 동을 좀 약하게요. 음이 좀 떨어졌네요. 좀 올리시고요. 감정은 너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첫 시내에 가서 동만 하다가 네 설마 했대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결국엔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를 못 그리고 끝났다고 합니다. 동아 아니요 동을 좀더 둥글게 동아 너무 말았어요. 좀 약하게 풀어주세요. 동 아유 음이 떨어졌네요. 너무 성급했어요. 좀 여유롭게 다시 그분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셨고 노래도 잘하시고 얼마나 그분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꼼꼼히 너무 철저하게 몇 개월 안에 스타킹 내보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은 단지 취미로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고 싶었는데 3개월 동안 아니요, 다시요. 동그라야죠. 세모 같아요. 너무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다시요. 집중이요, 집중. 하다가 결국엔 3개월째, 결국은 동그라미 못 그리고 반만 그리다가 왔다는 말씀을, 실화를 들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졌고요. 그 학생분의 그분의 또 마음이 그 너무 짠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날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동그라미가 넘었을 때그 한마디가 동그라미 그리려다. 우와, 그날은 진짜 아 이제 이거 끝내나 보다. 이제 그분이 나이가 50대 넘으셨는데 그분이
아, 속으로 부르면서 너무 행복했다. 이제 이거 끝내나 보다. 나 이제 동그라미 그렸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동, 할때 선생님이 말했던 지적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서 또 어디서 지적할까? 그 생각에 그리려, 아, 선생님, 다시요, 동. 거기서 힘을, 아, 주시지 않았어야죠. 좋았었는데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동, 그, 아, 다시요, 또 무너졌어요. 선생님, 동. 아까 그 감정으로 하셨어야죠. 다시, 동, 그,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결국엔 3개월 만에 동그라미를 못 그리고, 아, 그 취미 생활을 접었다는. 슬프고도 아, 아름다운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얼어붙은 부르면서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어렵네요. 진짜 첫 음 잡기가. 다시 다시 얼어 죽을 진짜 자 궁자 얼어붙은 날 어우 시원해 자 그럴 땐 얼어붙은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얼어붙은 아 죄송합니다 우리 비가 있다니 갑자기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요? 아, 네 네, 집에 이태리 타올 있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잘 듣겠습니다. 얼어붙은, 알겠습니다. 얼어가 아니라 얼어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노래를 못 하겠네. 오늘 녹음해야 되는데 이거 다 얼어붙게 생겼네, 진짜. 자, 그분처럼 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그분은 동그라미를 못 그렸지만 저는 이 등대지기 꼭, 아, 이 작은 섬을 가겠습니다. 자, 작에 얼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얼이 못같이 만들어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얼이 첫방인 줄 알고 얼부터 치신 분들 저 봤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사죄해야 됩니다. 얼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얼. 어가 첫방입니다. 어가. 노래 못가출마디가 뭔지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1년만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자, 지금 당장 못가출마디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부족한 게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래라는 것은 만드신 분들이 미리 가사로 그 멜로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마디에 이제 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 다 갖춰진 마디. 그냥 3분의 3박자이면 3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얼 이것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박을 미리 끝에, 노래 맨 끝에 있는 박을 끄집어 당겨다가 쓰는 거예요. 일명 당겨 쓰는 거죠. 카드깡이라고 이게 일명 당겨 써요. 갑자기 이상해지네, 빅강이가. 네, 아무튼 당겨 써요. 그 나머지 이 노래 끝에 보면, 보여드려야겠다. 아, 못가춤하디. 나중에 설명한다고 해놓고 지금 설명해. 자, 이게 마음을 하고 나서 원래 이 쉼표가 없어요, 악보에. 없는데 지금 잘못 그려진 건데요. 두 박만 있고, 한 박은 어디 갔냐? 여기 얼이 있는 거예요. 얼도 여기 쉼표 지워야 돼요. 아. 자,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제대로 올게요. 자, 얼. 이게 한 박이 맨 끝에 있는 걸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디는 못 갖춘 마디라고 해요. 왜냐면 3박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박밖에 없잖아요. 그쵸? 3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치고 날 패턴을 칠때 세 번째 비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래가 우리 언제 얼어붙은 난 넘어가지? 자 넘어갈게요. 원, 투. 자 그다음 D를 코드 잡고 또 똑같이 4번 줄이라고 이렇게 역만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6번 줄부터 과감하게 내리세요. 왜냐면 엄지가 6번 줄 뮤트하고 있고 5번 줄 소리가 나도 되고 4번 줄까지 이렇게 치시면 돼요. 날 그림자 물결
G7 작곡 궁작작 한마디 한 번씩 궁작작 하는 거예요. 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노래 따라가시는데 계속 오른손은 나는 기계다. 나는 기계다. 궁작작. 그다음에 A 코드 잡고 궁작작.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노래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마디 한 박자 빼먹고 네 박자 가고 어디 치나 지금 내가 뭐 하지? 여긴 어딘가? 그래서 이 등대지기 또 얼어붙은을 못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센 파도 살살 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마이크 감인도가 너무 좋아서 이 살살 저도 소리가 아주 까랑까랑하네요. 아무튼 걸음 가고 아 그다음에 D 르나 A 사랑의 E7 2절은 패턴 2번으로 해볼게요. 패턴 2번은 궁짝가 짝가였죠. 얼이 항상 세 번째 비트에 와야 돼요. 자, 아까 거랑 패턴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옵션이야. 쓰시면 돼요. 1번으로 쓰든 2번으로 쓰든 여러분들의 옵션입니다. 같이 써도 좋고. 대신 한 마디에 한 패턴씩 가야 된다는 거. 달 그림자 물결이에 차고 좀더 흥겹죠? 자, 제가 손으로 한번 쳐볼게요. 너무 시끄럽다. 악보에 정확하게 어디에 불러야 되는지 표현해 놨습니다. 하시면 여러분들 등대지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음 기타를 잡고 치실 때 중요한 거 오른손 패턴 일정하게 한 마디 한 번씩 4분의 3박자는 왈츠 리듬인데 왈츠 리듬은 쿵짝짝 강하게 약하게 치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쿵짝까짝까 쿵 짝까짝까 이 똑같은 왈츠 리듬인데 하나는 4분음표로만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비트에 8분음표로 쪼개서 좀더 응용시킨 패턴이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왼손은 코드를 잡는다. 자꾸 마디에 나올 때마다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강의가 마쳤고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프리카에서는 추천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들만으로 충분합니다. 추천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자,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좋아요가 뭔지 아세요? 화면에 맨 밑에 댓글 쓰기 전에 보면 여러분들 보실지 오른편 쪽에 화면 밑에 쪽에 이 표시가 있습니다. 손. 이 표시 아닙니다. 이 표시로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구독하기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 왼편일 거예요. 왼편에 보시면 이쪽에 있구나.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에 구독하기 빨간색에 되어 있습니다. 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했던 거, 그다음에 저희 활동 업로드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네. 알려주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왕 쉬운 통기타 송 3회 등대지기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